빠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요. 시작되고 있죠. 아직 안 돼요. How tall are you? 너 키 얼마고? 당신은 키가 얼마나 크시나요? 이런 이야기죠. 자기 해석했던 거랑 비교해보세요. 자, A, B, C 문장을 아까 답을 5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5번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말의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How tall are you? 해놓고 갑자기 이것은 너의 척추가 33개의 작은 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B번. It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You are actually taller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실제로 더 키가 크다. 뭐보다? 당신이 저녁에 있을 때보다. 아, 조수롭게 표시 안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뭐 적어줘야 돼요? 네, 아니요. 아니, How tall 유래? 당신의 키는 얼마나 크니? 자, C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C번에 놀랍게도 당신의 대답은, 자, 이 말 때문에 지금 바로 처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신의 대답은 depends on 합니다. depends on 하는 말은 뭐뭐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다? What time of day you measure yourself 하죠. 여기서 끊어주세요. What time of day 하는 거는 하루의 어느 시간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어느 시간대 또는 다른 말로 하루 중 몇 시에. 이 of day 하는 말은 하루 중 몇 시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측정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게도 하루 중 몇 시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했으니까 B번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들릴지도 모른다. 아, 들릴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자, 근데 요거는 통으로 그냥 아예 해석해버리신 게 제일 낫습니다. It may sound strange, but 요까지 묶으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러면 돼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돼요. 아, 그거는 상관이 없죠. 모르겠지만이랑 모르지만이랑 둘 다 모르는 건 똑같잖아. 당신은 실제로는 키가 더 크대요. 언제? 아침에. 아침에 키가 더 크답니다. 언제보다? 저녁보다. 비교급이죠. 당신이 저녁에 있을 때보다 더 키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내용을. 아침에 기지개 키면 자기 2cm 더 큰다 하는 거. 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라는 이야기 니네가 해석해봐서 알잖아요. 자,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 척추? 당신의 척추는 포함하기 때문이죠. 뭐를? 33개의 작은 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작은 뼈가 어떤 뼈냐? That are connected by discs 하니까 여기서 디스크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스크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아시겠죠? 그래서 그 디스크들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33개의 작은 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아니, 병준아, 네 해석 숙제를 하셨으면 해석했는 거랑 비교해서 해석을 고치면 되지. 뭐 하려고 책에다 다 쓰냐. 뭐 그게 습관인 거는 뭐 인정해줘야죠.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쳐보면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스크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33개의 척추, 33개의 작은 뼈를 당신의 척추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시험 칠 때는 해석만 치는 거 아니고 단어 배열도 칠 겁니다. 1분 문제는요? 아, 1분 맞냐? 아니, 1부 문제는요. 1부 몇 문제는. 그래서 오늘 숙제는 클래스 카드가 들어갑니다. 아, 도깨클 카드? 아, 도깨클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These discs.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디스크들은 are soft, 부드럽고요. 그리고 contain,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한다? 액체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액체를 포함한대요.
이제 올려도 돼요. 네. 형준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액체를 포함한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뭐예요? 그 디스크.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디스크들은 allow your spine, 당신의 척추가 뭐 하도록 to easily move in many direction 하죠. many direction. 방향. 많은 방향에서 쉽게 움직이도록 allow 합니다. 허용하다. 아시겠죠? 다시 해서 가면 이 그것들 즉 디스크들은 당신의 척추가 많은 방향 또는 다른 말로 여러 방향에서 쉽게 움직이도록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척추를 쉽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during the day, during은 뭐뭐 동안이고 하루 동안에 이렇게 되겁니다. 이거 그 낮이 아니고요. 아, 하루, 낮이란다. 죄송합니다. 낮이 맞네. 자, 낮 동안에는 중력이 풀스, 당깁니다. 뭐를? 당신의 척추뼈를 당깁니다. 어디로? downward. 아래쪽. 아래로 당긴대요. 당신의 척추뼈를 아래로 당긴다는 얘기는 계속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력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뭘 얘기한? 뼈를 얘기합니다. 자, 뼈들은요, squeeze 합니다. squeeze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짓누르다 또는 뭐 압축하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짜다 이런 말도 있으면 쭉 짠다 하는 거. 그래서 짓누릅니다. 디스크를 짓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플랫털. 정확하게 가세요. 더 납작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플랫이 납작한 평평한인데 모자자얼 요래 들어가가지고 비교급이니까 더 납작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됩니다. up to는 뭐뭐까지니까 1cm 정도 더 작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이 되면 이제 중력이 짓누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when you lie down to sleep, 자, however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lie 할 때, 여기서 누울 때요, lie down까지 묶으면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울 때는 중력은요 더 이상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뼈들이 디스크를 짓누르도록 뭐한다? 원인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중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맞죠? 중력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 사람도 어차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의해서 좀씩 짓눌려서 가기 때문에 이 디스크도 그만큼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면 중력이 이렇게 누우면 얘가 펼쳐진단 말이죠.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키가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중력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서있으면 중력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키는 분명히 쪼그라드는 게 맞지만 누워있게 되면 중력이 배를 누르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왜 호떡이나 이런 거 보면 위에서 이렇게 쭉 누르면 펼쳐지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디스크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꺼워지는. 당연히 더 두꺼워지게 되겠죠. 왜냐면 평평해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꺼워지게 되고 여러분은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키를 되찾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문제 풀이를 하셨으면 답이 2번일 수밖에 없죠. 아까 1번 누가 한 것 같은데 keeping your spine healthy 하는 거는 당신의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6-2를 봤어요. 아까비.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요. 잠깐만요. 안 꺼졌죠? 네.